네, 3280님, 러블리즈 멤버들이 연기도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들 어떤 역할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호 씨 역할이요. 지호 씨. 아니 아까 너무 귀엽게 지호 씨를 만났다고 저는. 지호가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제가 했던 캐릭터인데 지호에다가 씨를 붙여서 지호 씨 지호 씨 너무 이렇게 주변 사람인 것처럼 지호 씨.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지호 씨. 진짜 저도 너무 좋아하고 애정하는 캐릭터예요. 대사 너무 하나하나 좋아요. 너무 지옥 같고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자, 다른 분들은 혹시 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장르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말했는데 귀신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면 귀신에 쫓기는 그런 여고생 역할이나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장르네요. 네, 호러 장르를 호러 무조건. 장르요. 그렇군요. 네. 다른 분들은요? 근데 저도 공포영화인데 저는 귀신이 아니라 제가 귀신을 보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귀신을 본 두 종류가 있잖아요. 테마성. 귀신을 보는데 굉장히 덤덤한 류가 있고 귀신을 보니까 막 공포스러워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둘 중에 저는 외면하는 귀신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덤덤하게 알면서도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볼줄 아는 눈을 가진 아이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네. 재밌다. 재밌겠어요.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있어요? 저는 응답하라 같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좋아해가지고 사투리. 제가 광주 사람인데 전라도. 그렇구나. 저는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 부산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부산 사투리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진짜요? 막 장난으로 사람인데? 줘 보여줘. 네. 들려줘. 들려줘. 니 뭐라 했노? 귀엽다 귀엽다. 아 잘 어울린다. 아 자 그러면. 또 혹시 또 있어요? 하고 싶은 역할. 저는 스누피 그 더빙하고 네? 싶어요. 기승전 스누피네. 스누피가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목소리를 한번 더빙해보고 싶어요. 약간 가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설정. 아니면은 그 이제 생각을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다.